예, 위원장님과 간사위원님, 그리고 인수위원님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민께 드리는 20개의 약속,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를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5년간 총 209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 1년에 4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예산이 600조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반드시 지출을 해야만 되는 경직성 예산이 한 300조가 되고, 그리고 또 인건비가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그럼 한 200조 정도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용도를 변경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중에서 10% 정도를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20조 정도가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뭐 최소한 1년에 20조 정도는 조달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5년간 이 정도를 소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의 발전 방안들을 다 완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뭐 비용 대비 효율로 따지면 아주 적절한 정도의 실현 가능한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거의 한 50일 동안 저희들이 내부에서 한 내용을 지금 뭐 짧은 시간 30분 정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 당선인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원하셨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수위가 했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당선인의 약속과 민심을 잘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고생해 주신 인수위 관계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